엄마는 우리 같은 사주는 분명하고요. 어? 어디 가서 보면은 저희 같은 사주라고는 분명히 얘기하실 거예요. 얘기하시고 윗대에서도 많이 빌었던 할머니가 계시고 어?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작년, 재작년, 올해 작년 후반부터 들어와서 사람한테 배신을 당해라, 돈이 나가라 이런 수전이에요. 수전이고 몸에 칼을 대거나 아픈 수전이 분명하게 몸수를 치고 들어왔어요. 삼재가 들어오시면서 그러면서 엄마는 여기 살아가지만 남편하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엄마랑 아빠랑 사주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주예요. 좋은 사주다 보니까 둘이서 엄마는 공부를 했으면 공부를 했었어야 돼. 그리고 일찍 결혼했으면 혼자 되라는 사주. 네, 네. 남편하고 살아가지만 본인이 답답하다 그러셔. 네. 할머니가. 답답한 게 뭐냐. 둘이 맞을 것 같으면서도 안 맞고 안 맞을 것 같으면서도 맞는 수준이에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잘 싸우고 부딪히는 게 너무 많아. 네. 한번 싸우면 둘이 끝장을 봐야 돼. 네, 네. 근데 둘이 살면서 대답은 좀 빨리빨리 네. 아니면 아니다 말을 좀 해주세요. 근데 엄마가 안 풀리는 형국이야. 아, 제가요? 네, 네. 지금 돈은 번다고 벌지만 모으지는 못하고. 네. 그렇다고 지금 못 벌지는 않았어. 네. 그냥 그만 하다 그러셔. 근데 막상 보면 없어. 네. 한 번에 터진다 그래. 모아놨다 한 번에 터지고. 네. 모아놓으면은 어떻게든 나가 그 돈이. 네. 그러니까 지금 이날 때까지 열심히 몸은 움직였어. 네. 근데 네. 없어. 네. 어디 갔어 그 돈이? 모르겠어요. 근데 할머니가 본인이 못 살라고 못 산 것도 아니고 안 움직이고 막 게으름핀 것도 아니야. 엄마는 게으르지도 않아. 응? 근데 몸이 안 따라줘. 응? 남들보다 많이 움직이는데 그만큼 가지를 못해 앞으로. 계속 그 자리야. 근데 엄마 생각이 옛날 과거를 자꾸 생각을 하나 봐. 네. 그거에서 멈춰 있어. 네. 그리고 여기는 상문도 끼어 있고요. 네. 청춘에 돌아가신 분도 계셔. 저희 가족 중에서요? 엄마, 아빠 쪽에서. 그러다 네. 보니 본인이 어쨌든 술 마셔요. 네. 술 마시면 완전히 또라이가 돼. 미안한데. 네. 나도 몰라. 기억도 네. 잘 못해. 네. 근데 어쩔 때는 이게 조상에서 산탈이 됐는지 조상에서 내려온 뭔가가 있어요. 네. 산을 건드렸는지 묘탈이 났는지 옛날 그 선 저기 조상님도 묘 있죠. 그거를 건드신 것 같아. 선사는 뭐 이렇게 이장을 했다든가 네. 화장을 했다든가. 엄마 아빠는 다 살아계세요. 네. 할머니 쪽에서 그쪽에서 건드렸는지 본인이 술을 먹으면 남자가 돼버려. 아 네. 술 조심하셔야 돼. 네. 근데 사람들이 얘기 안 해줘. 엄마 술 먹고 나면 네. 엄마가 어떻게 변한다는 거를. 예, 얘기해 주셔. 근데 엄마는 그거를 알고 싶지 않아. 예, 안 들었으면 좋겠어. 부부간에 살아가면서 산다고 하지만은 그거는 내가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산다고 하지만은 마음은 외로워. 네. 사람은 주위에 많아. 네. 근데 내 사람이 없어. 네. 엄마가 사람의 믿음도 많고요. 네. 사람에 대한 관심도 많아. 네. 근데 거기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너무 커. 네. 엄마는 다 해준다. 엄마가 해주면은 마음적으로 다 해주거든. 네. 근데 그만큼 돌아오는 건 없어. 네. 엄마 뒤통수 치고 가거나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갖고 도망가거나 네. 이런 수준들이 너무 많았다 그러죠. 네. 근데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것보다 앞으로 살아가는 게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할머니가 안쓰럽대. 어디 가서 그 성격상 말을 할 수도 없고 네. 내가 마음이 이렇다. 옆에 주위에 내 사람이 없다 그러죠. 네. 그러니 남편 또한 마음을 알아주잖아. 왜? 둘이 성격이 똑같아서. 서로 알아달라 그래. 그러니까 좀 어쩔 때는 술 먹고 마음을 얘기한다고 하지만 네. 그 다음날 그닥게 변하는 게 없어. 남편도 네. 막 살갑게 대해주지는 않아. 네. 그러니까 본인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본인도 할머니가 안쓰럽고 네. 그 답답할 가슴 치고 살아온 세월을 네.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니? 네. 그러니 엄마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산을 탈을 잡아야 돼.
그래야 본인이 마음을 잡고 갈 수 있어요. 네, 네. 가다 쓰다 가다 쓰는 한국을 막을 수 있어. 네. 어? 그러니 엄마가 지금 왜 술을 먹고 그래야 되는지. 네. 어? 지금 술을 먹고 푸악을 떨고 엄마가 남자가 되고 어쨌든 옆에 주인 사람이 잡지를 못해. 왜냐면 술 먹고 막 난동 아니 좀 그런 게 있어. 그게 매일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 번씩 그래. 네. 근데 어쩌다 한 번씩 또 애기가 돼. 본인이 모르게 먹는 막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조상주에서 내려오는 상태래. 뭐 조상주를 여기는 공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사도 안 지내는 것 같아요. 자. 저희 엄마 쪽이든 아빠 쪽이든 네, 네, 제사. 네. 어느 순간에 공줄이 끊겼대. 네. 그러다 보니 엄마가 지금 살아오면서 내가 지금 올해는 좀 답답한 수전이 아니고 좀 잘 풀릴 것 같, 잘 풀릴 것 같은지 궁금해서 또 왔고 네, 네. 어, 궁줄, 돈줄에 네. 어, 지금 그게 좀 막혀 있어서 네. 올해는 돈 좀 벌까 싶어서 왔어. 네. 근데 올해는 엄마가 더 답답한 수전이야. 그래도 작년 재작년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작년 가을부터 몸속 안 좋다 보니 엄마가 움직이는 수전이 좀 분명하고 지금 엄마가 구설에 주위에 무슨 구설이 이렇게 많아. 아 그래요? 어. 엄마가 직장 다니는지 지금? 아니요. 그러면 안 다녀요. 일 안 해? 네. 집에 있어? 네. 어. 왜 직장을 뭐, 다니고 싶어요 지금. 엄마는 공부를 했으면 직장을 다녔어야 되고 네. 어? 근데 지금 사업이나 뭐 이런 거를 좀 했으면 하는데 지금 엄마가 예전에는 일을 했어. 네. 어느 순간부터 안 한대. 네. 응. 근데 결혼해서 안 한 거, 중간부터 안 한 것 같은데 결혼해서 중간부터. 네, 네. 응. 아니요 결혼하자마자 안 했어. 하자마자 안 했어. 네. 엄마는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미치는 거야. 답답해서. 네. 엄마 성격인 집에 있으면 안 되거든. 네, 집에. 응. 근데 엄마가 회사도 못 다녀. 어. 장사를 하든. 응. 엄마가 뭐를 해야 되는 수준인데 자꾸 그게 시간이 지나서 좀 이따 해야지 좀 이따 해야지 한 게 지금까지 왔대. 네. 응. 그리고 조상에서 지금 그런 게 있고 어? 지금 구설이나 좀 엄마가 칼을 대라는 수준이 응? 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 조심하시고. 네. 응? 칼 든 적 없어요? 칼? 수술이, 수술이야? 응. 수술은 이번에 했고 작년에 그렇죠. 계속 지금 네. 두 작년인지 작년인지 두 번이든 네. 세 번이든 칼을 대라고 수술을 해야 되는 수준이. 네. 수술 어? 그걸로 엄마 땜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 네. 응. 무슨 수술 하셨어? 저 자궁 궁종. 궁종 수술. 네, 네. 응. 그거하고. 그거하고 지금 치재 수술. 응. 엄마 그건 안 해도 되는 걸로 됐네. 그러니까 아. 그걸로 애 땜을 하는 거 엄마. 네. 응. 지금 불편하시겠어 되게. 네. 그러니까는 이거를 좀 궁금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니까 네. 그거는 제가 끊고 제가 얘기를 더 해드릴게. 네. 응. 많이 불편하시겠어요. 네. 어떻게 지금 수술하자마자 오신 거예요? 네네. 네. 아이고 큰일 났네. 알겠어요. 그러면 끊고 제가 다시 얘기해드릴게요.